공식 코너죠. 첫 번째 공식 코너 독한 프로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먼저 배장호 선수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. 네. 이름 배장호, 1987년 6월 25일생 맞습니까? 네 맞습니다. 2006년 롯데자이언츠 2차 4라운드에 지명이 됐고요. 고3 시절 목요 유신고를 창단 첫 보강대기 우승으로 올려놓으며 스카우트들에게 눈도장을 찍게 됩니다. 데뷔 2년 초인 2007년 4승 무패 5홀드 기록하며 팀의 주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. 2009년 9월엔 치열한 4강 싸움을 펼치고 있던 상황 속 에이스 손미런의 땜빵 선발로 선발 데뷔에서 3이닝만 막아주면 좋겠다던 로이스터 감독과의 바람과는 달리 무려 5와 3분의 2이닝 1실점으로 데뷔 첫 선발승이자 팀의 6연승을 견인했고 팀의 2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이후 선발로의 성장을 기대케 했지만 이 승리는 배장호 프로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 선발승이 됩니다. 이듬해인 2010년부터는 이유모를 하락세를 겪으며 8월 광주 무등구장에선 등판과 동시에 밀어내기 볼넷 말로 등으로 045, 04개 5실점을 기록하게 됩니다. 안 돼. 와 진짜 독하다. 또한 싸이월드 트위터 등에서 의문의 필력을 과시하며 배작과로 활동하기도 했는데 때때론 그라운드에서도 작가적 집필 능력을 과시 409 대첩, 627 대첩이라는 대표작을 남기기도 했습니다. 이렇게 2015년까지는 이렇다 할 활약을 펼치지 못하던 중 터닝포인트가 찾아오는데 2016년 9월 한반도를 뒤흔든 경주 지진으로 그라운드가 요동치는 와중에도 스트라이크를 꽂아놓는 극강의 재구력을 과시 국내 최초 내진 설계 투수라는 별명과 함께 배장호 전성시대를 예고합니다. 2017년 시즌 개인 한 시즌 최다 72경기 등판 무려 8승을 거두며 팀을 5년 만에 포스트시즌 진출로 이끌었습니다. 하지만 이 시즌을 끝으로 다시 부진에 빠지며 결국 2020시즌 중 은퇴를 선언한 배장호. 스스로를 12등 투수로 낮추기도 했지만 그로 인해 우승 날이 더 많았던 롯데 팬들에겐 영원한 1등 투수 배장호 선수의 독한 프로필이었습니다. 이제 나에게 땡땡땡이랑 마지막 공식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배장호 선수에게 네. 여쭤볼게요. 네. 배장호에게 지진이랑 제 인생의 네. 터닝포인트 0점을 잡아줬어. 관심도 많이 받았고 네. 뉴스에도 막 나왔을걸? 속보도 걸? 많이 나왔어. 속보에도 네. 나오고 아 진짜요? 전화 불렀었어요. 네. 맞아요. YTN에도 나왔었어요. 두 번째 배장호에게 상동이란? 상동이요? 좀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장소. 네, 또 돌아보면은 그곳에서 힘들었지만 또 좋은 추억도 많고 네. 네, 가고 싶지만 이제 더 이상 또 갈 수 없는 멋있다. 가고 싶어도